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메르스 여파로 관광객이 줄면서 지역 경제에 미친 타격이 심각하죠. 지역 상인들이 얼어붙은 내수 살리기에 나섰다고 합니다. 홍수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점심시간 서귀포시내 한 향토 요리점. 음식값에 10%를 할인해주는 행사가 시작되면서 손님들이 꽉 들어찼습니다. 메르스 여파로 얼어붙은 경기를 살리기 위해 인근 거리 음식점 상인들이 스스로 할인 행사를 마련한 겁니다. 네, 갈치값도 너무 비싸고 진짜 힘든데 그래도 이제 다 같이 한번 더 위기를 넘겨보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참석했습니다. 다음 달 10일까지 진행하는 할인 행사에 동참한 음식점은 18곳. 한결 가벼워진 음식값에 손님들의 표정도 밝습니다. 너무 뜻밖이라 기분 좋게 맛있게 먹고 또 계산할 때도 기분 좋네요. 잘 먹고 갑니다. 근처 전통시장도 상권 살리기에 동참했습니다. 시장을 찾는 손님들에게 장바구니를 나눠주며 소비를 유도하고 음악회 등 다양한 공연을 펼치며 관광객 유치에 나섰습니다. 특히 급격히 줄어든 중국 등 외국인 관광객들의 발길을 돌리기 위해 지역 상공회와 함께 경품 등 다양한 행사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작은 음악회를 마련을 해서 그 찾아오시는 관광객분들에게 푸짐한 그 선물도 드리고 이렇게 해서 그 자주 찾을 수 있도록 저희가 그 유도하는 그런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메르스 여파로 시름을 겪은 지역 상인들이 손님들을 다시 붙잡기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수연입니다. 제주 지역 무역 수지 적자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무역협회 제주 지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수출액은 1년 전보다 6% 늘었지만 수입이 16% 증가해 무역 수지가 역대 최고치인 1억 1천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무역협회는 넙치나 백합 등 제주 특산품의 수출이 침체된 반면 관광객 증가로 기초 화장품이나 위스키 등 수입품 판매가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여름철에는 더위를 식히기 위해 산과 바다를 찾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제주의 자연을 느끼고 문화를 배울 수 있는 현장 체험 프로그램도 관광객들의 인기를 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제주의 허팝, 생태보구인 곶자왈. 푸른 나무와 덩굴 식물들로 뒤섞여 온통 푸르름으로 가득합니다. 좁은 숲길을 따라 3355 체험객들이 신비의 문턱에 들어섭니다. 곶이 뭐냐면 숲. 나무들이 많은 숲을 뜻하고요. 자왈이 뭐냐면 아까 사진 보여드렸는데 뾰족뾰족한 아야 가시덤불. 자갈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그 위에 가시덤불까지 막 덮여 있어서 못 들어가는 땅을 자왈이라고 했어요. 용암이 굳어 만들어진 굴곡을 따라 난대와 한대 식물이 어우러진 전 세계에서 제주에만 있는 숲인 곶자왈. 숨골에서 뿜어져 나오는 공기는 시원하고 포근해 관광객들의 탄성이 나옵니다. 화산 형성의 과정과 나무 돌의 역할 등을 들으며 걷다 보면 한 시간이 금세 지나갑니다. 제주도에서만 있는 숲에서 와봤는데 저기 다른 곳에서 보던 숲하고 느낌이 달라서 정말 좋았어요. 정말 환상의 숲처럼 이름 만큼 그런 느낌을 갖는 곳이었어요. 특히 자연이 살아 숨쉬는 제주의 진면목을 직접 체험하면서 마음도 치유할 수 있어 가족 단위 관광객들이 많이 찾고 있습니다. 제주도 농업기술원이 선정한 도내 체험 교육장은 20여 곳. 생태와 농촌, 낙농 등 제주의 자연과 문화를 배울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이 피서철 새로운 관광 패턴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제주도 인구가 63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제주 지역 인구는 63만 800여 명으로 올 상반기에만 6,500여 명이 늘었습니다. 특히 서귀포시의 인구 증가율이 제주시보다 0.2%포인트 높았으며 이 같은 증가세가 이어지면 올해 안에 64만 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주도는 각종 개발사업과 귀농귀촌 인구가 늘면서 인구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충청북도에서는 지역의 각종 문제를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받아 해결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충주 MBC 허지희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쓰레기 불법 투기로 늘 골치인 대학가. 대학생 민혜원 씨는 쓰레기를 아무데나 쉽게 버리는 학생들의 인식을 바꾸기 위한 아이디어를 충주시에 제안했습니다. 교양 과목을 통해서 대학가 쓰레기 문제에 대한 학생들의 의식과 인식을 함양시키고 원룸 개별 배출 제도를 통해서 대학가 쓰레기 문제를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민 씨의 이런 제안은 충주시와 학교, 원룸, 총학생회의 협의체 구성으로 이어져 대학가 쓰레기와 관련한 각종 정책을 만드는 물꼬를 제공했습니다. 대회가 있는 한두 달을 제외하곤 거의 비어있는 조정경기장 건물. 지역 단체를 중심으로 각종 세미나를 유치하자는 제안도 대학생의 제안에서 비롯돼 현재 추진 중입니다. 이 같은 시민들의 정책 제안은 지자체마다 공모전을 통해 해마다 접수하고 있습니다. 우수 제안에는 최대 100만 원까지 포상이 이뤄지는데 충주시의 경우 지난해 37건을 접수해 현재 8건을 시정에 반영했습니다. 대학생들께 생각보다 좀 젊어서든지 아이디어가 참신하게 많더라고요. 제가 생각지도 못한 게 있어가지고 해당과에서 좀 해보니까 이건 좀 참신한 아이디어다. 하지만 학교 수업과 연계된 대학생들의 참여는 활발한 데 비해 일반인들의 참여는 아직 저조한 상황입니다. 평소 생각했던 주위의 문제점들을 내 손으로 바꾸고 지역 발전에 이바지하는 시민 제안은 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1년 내내 접수합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네, 아침 출근길 내리던 비는 대부분 그친 모습입니다. 하지만 일부 지역에는 짙은 안개가 머물면서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고요. 내일은 북상하는 장마전선의 영향을 점차 받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양은 5에서 20mm가량으로 늦은 밤까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겠고요. 기온은 30도 가까이 오르면서 후텁지근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네, 출근길 북부 지역의 기온 23도 내외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은 25도에서 29도로 지역별 기온차가 조금 나겠습니다. 서부 지역은 낮 기온이 28도로 어제만큼 덥겠고요. 남부 지역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3도가량 낮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네, 동부 지역의 기온 종일 25도 내외를 오르내리겠습니다. 산간 지역은 낮까지 약한 비가 이어지겠고요. 오늘 아침 섬 지역의 기온 23도 내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해상에는 물결이 점차 높게 일겠습니다. 네, 현재 제주공항에는 안개가 낀 가운데 그 밖의 공항 대체로 구름 많은 모습입니다. 네, 내일부터는 장마전선의 영향을 점차 받겠고요. 비는 목요일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자동 제세동기의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귀포보건소가 관내 공공기관과 다중이용시설 117곳에 설치된 자동 제세동기 162대를 점검한 결과 유효기간이 지난 자동 제세동기 패드가 20대로 나타났습니다. 또 관리 책임자가 없는 장비가 73대, 위치 안내를 표시하지 않은 장비도 117대 이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공공기관과 다중이용시설에 자동 제세동기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해당 기관의 관리는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새벽 1시 반쯤 서귀포시 성산읍 동남쪽 34km 해역에서 규모 2.2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기상청은 진도가 약해 별다른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제주 부근 바다에서 올 들어 지진이 발생한 것은 지난 14일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입니다. 어젯밤 8시 반쯤 제주 공항에서 출발해 김포공항으로 갈 예정이었던 대한항공 여객기가 기체 결함으로 결항돼 탑승객 400여 명이 공항에서 3시간 넘게 대기하는 불편을 겪었습니다. 항공사 측은 오늘 새벽 대체 항공편을 이용해 일부 승객을 인천공항으로 수송했고 나머지 승객에게는 제주에서 숙박을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는 국제운전면허증을 여권 발급 때 같이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제주도는 오늘부터 도청 민원실에서 여권과 국제운전면허증을 동시에 발급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국제운전면허증을 받기 위해서는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을 따로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제주교육박물관은 여름방학을 맞아 오늘부터 8월 8일까지 박물관 영상실에서 가족과 함께하는 영화 감상실을 운영합니다. 영화 감상실에서는 매일 오전 10시 30분부터 하루에 한 편씩 선보이는데 세계 각국의 애니메이션과 가족 영화 등 다양한 장르의 영화가 무료로 상영됩니다. 강창화 제주고고학연구소장은 고려 삼별초 항몽유적지인 제주 항파두리성과 강화도 고려도성, 진도 용장성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를 추진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강 소장은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을 통해 세계지역 고려성곽에 대해 학술 연구와 함께 몽골과 한국, 일본을 잇는 세계사적 연구의 기회도 마련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1270년 강화도에서 개경으로 환도한 고려 정부의 반대에 봉기한 삼별초는 강화도와 진도, 제주 순으로 거점을 옮기며 성을 쌓아 여몽연합군에 대항했습니다. 제주도민 5명 가운데 1명이 자원봉사자로 등록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자원봉사자 수는 12만 2천여 명으로 제주 전체 인구의 19.8%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 2007년 3만 5천 명에서 8년 만에 3배 넘게 늘어난 수치입니다. 한편 지난해 자원봉사 참여율도 50%로 전국 평균 31%보다 높았으며 3년 연속 전국 1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